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브 황금빛자루입니다. 와, 예산시장 진짜 굉장히 핫합니다. 그 안쪽에서 삼겹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 대기 인원이 203명입니다. 203명. 그래서 거기서 못 먹고 주차장 바로 앞에서 식당이 있길래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외식남 채널을 운영하는 동생 전매특허인 볶음밥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장을 못 갈 뻔했죠? 이거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는 왜 왔느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백종원 대표님의 그런 기운을 받고자 오고 싶었는데, 청소업계의 백종원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예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고, 너무나 좋은 곳에 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은 식당 유리창이라도 좀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대전을 가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팀장들과 함께 유리창을 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기대하십시오. 이쪽하고 이쪽 진행을 할 거니까 회전되는 거 이거? 네. 오케이, 좋았어. 나도 좀 닦아볼까? 제가 장비 챙겨오긴 했는데. 아, 나 시키려고? 혹시 몰라. 나님, 내가 위에를 칠 테니까. 아, 예. 밑에를 치면서 오면 되지. 아, 이럴 때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니, 긴장돼? 살짝. 와,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햇빛이. 금방 마를 때는 거품을 더 해야 돼. 이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엄청 적이다. 야, 이거 진짜. 야, 씨, 안 움직여, 이거. 와, 반짝반짝하다. 버스 정류장 좋네. 버스 정류장. 자, 버스 정류장으로 갑시다. 차차. 한 장씩 닦아야 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지금 너무 더워갖고.
오케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더워요. 햇볕이 바로 직격탄으로 오다 보니까 버핑 작업을 흥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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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한다. 자, 마지막 천천히. 그렇지. 옆으로 한 번, 두 번 가면 되잖아. 두 번. 거기 한번 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가고. 그렇지. 오, 그렇지. 너의 체험 삶 현장을 찍는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유리창도 닦고. 근데 그 맞은편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예산 시장 입구 정류장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뿌옇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냥 작업하는 길에 깨끗이 닦아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핫한 곳들은 양은 냄비처럼 활활 타다가 금방 식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시장의 지금과 같은 이 분위기가 조금 더 롱런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작은 봉사 아닌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핫한 그 명소가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막걸리 사러. 막걸리 사러 가야지. 막걸리. 어디야? 막걸리 사고 이동합시다. 막걸리 사고. 슬러시 좋아. 아빠 춤추는 거 찍어. 아빠 춤? 난리나. 여기 행사장으로 바뀌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 저기? 저도 좀 살라고. 어, 신년 사는 거야 이거 사지? 이거 네? 이걸로 이걸로. 아니야 괜찮아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네.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예, 유리창 좀 한번 닦아주고 가려고요 어머니. 네. 그래도 괜찮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